치는 법 하나 발견했는데, 아, 저는 이 스윙을 좀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매일 장타 치는 법을 새로 발견하면 스윙이 맨날 바뀌어서, 아, 이 장타 치는 법 자꾸 개발하면 스윙 바뀌면 필드 점수가 또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장타를 좋아해서 어쨌든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루트, 제가 좋아하는 공과는 브루트 1도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과는 샤프트, 직진 샤프트 47인치? 170에 떨어지고 283m.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아,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가네요. 아, 소모. 손목을, 몸을 돌리는 거랑 손목 풀어주는 거랑 타이밍이 진짜 잘 맞아야 되는데. 우와. 170 벙커니까 300야드 캐리인데, 아, 이거 너무 만족을 못 하는데. 아, 타이밍 안 맞네. 그래도 생각보다 방향성은 굉장히 좋죠? 무조건 이게 낮은 로프트는 몸을 많이 돌리는 페이드가 나기 때문에 에이밍만 잘 서면 방향성은 되게 좋습니다. 오! 오! 코스피드 76, 캐리 289, 8. 아, 러프라서. 근데 그래도 290m. 러프는 좀 더 올라가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포지티드 76에 여기는 캐리 289m. 그러면 10m만 올라오면 300m죠. 백스핀 양이 1700밖에 안 나와서 캐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1도짜리라서. 아, 오른쪽 약간 베인. 에이밍을 또 돌려냈다, 베이지만.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par 4. Let's go ahead and drop this one into the first. 오! 오! 골스피드 77! 방향은 좀 엉망이다, 너. 일단 골스피드는 77. Alright, short par 4 here. You might be able to get real aggressive with the approach. 버스는 76. 아, 76은 계속 나는데 80이 이거니까 말이에요. 80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우와. 코스피드 70, 아, 76. 안 맞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아, 요새, 엊그제 엘보가 왔고. 근데 확실히, 엘보 치료는 미팅 저주파로 한 이틀 열나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친 듯이 날리면 저는 저절로 낫더라고요.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저는 저주파 치료기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세게 날리면 더 알아서 낫더라고요. 인대가 좀 강화돼서. 타이밍이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par 4. Let's go ahead and drop this one into the fairway.
다행히. 77이 현재네요.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par 4.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지 더 낼 수 있는데 운동량이 부족한 건지 엄청 올라가죠. 240이 떨어졌는데 260, 25m가 올라가죠. 실제 필드 가면 더 올라갑니다. 한 30m 최소 최대 막 40m 이렇게도 올라가죠. 한도가 로프트가 낮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아, 더 하다가 또 내일 또 야간 에덴벨리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77 캐리 180 약간 페이드가 나도 뭘 원래 이 구질이 정상이거든요. 네. Okay, let's see what happens. 낮은 로프트의 장타 선수들은 다 페이드로 쳐서 에이밍을 조금 더 왼쪽으로 해야 페이드가 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몸에 힘이 좀 빠졌네요. 아, 마지막. 아, 78 한번 찍고 싶은데. 예전에 78, 79 찍고 다시 장타 연습을 안 했더니 혹시 또 스피드가 줄어가지고 올렸다 싶으면은 저는 또 살이 빠지는 체질이라서 안 먹으면 살 빠지거든요. 네. 제가 70 한 7kg 이 정도 때 78을 찍었는데 또 2kg가 빠지니까 확실히 보스 2kg인데도 불구하고 보스 스피드가 바뀝니다. 오! 77 260에 떨어지고 백스핀량이 800 1000도 아니고 800 그러면 거의 뭐 무회전 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지금 뭐 270에 떨어져도 한 300m까지도 그만해야 되는데 이 한번 이 습속 이 숫자 누르면 숫자를 올리는 하면 좀 멈출 수가 없어서 다시
에밍을 좀 돌리고, 아, 저 로프에 딱 빠지니까, 버리고 싶습니다. 오. Nice, should be in the fairway. 249에 떨어졌는데, 270m. 오, 250. 한 20m 넘게, 20m 정도, 21m 훌륭하죠. 근데 여기 프로그램은 또 런이 많이 안 발생해서 실제 필드 가면은 런이 한 30m 이상 납니다. 네, 보통 탑볼 맞으면은 미친 듯이 굴러가잖아요. 네, 그 탑볼 맞은 거랑 비슷하게 탑볼도 회전 백스핀이 없으니까 막 굴러가는 거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그 장타 대회 때 2등 하신 분이 원래는 볼 스피드가 제일 많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힘이 빠져가지고 결승 때 제가 1등 하신 분이 투어프로 두 명이서 그렇게 해서 2등 하신 분이 제일 장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가서 장타 대회에 나갔던 우리 밴드는 힘이 빠지면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마지막 필드 나가서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요즘엔 가거든요. 270, 280 실제로 실제 제가 뭐 9도짜리 뭐 이 정도 들고는 그렇게 못 갑니다. 많이 가봤자 뭐 한 260m 이 정도인데 여기 런발이 이제 낮은 로프 들으면 런발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가더라고. 진짜 마지막 되더라고. 우와. 오, 잘 맞았네. 오, 버그로가! 아이고, 277m 캐리. 아씨. 이런 거 또 가고 싶은데. 아씨, 펑크 안 걸렸으면 굴러 그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멈출 수가 없네요. 오! 오! 아이, 로프 안 돼. 오, 여기. 아, 로프.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아. Now that was a swing. 이것도 76. 오, 77. 오, 방금 뭐 스윙 하나 안 잡았는데. 오, 방금 새로운 거 하나.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오, 새로운 거 하나 터득했는데요. 오, 오. 새로운 거 하나 터득했는데. 뭔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
대승에서 오다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더라도 팔이 나가는 걸 안 멈춘 상태에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Right, short par four here. You might be able to get real aggressive with the approach. 아, 안 돼. Nice. 아, 씨. 하나 감잡았는데 그게 바로 또 사라졌네요. Okay, first hole. 이렇게 딱딱 감을 잡아야 제가 뭐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 감 잡으면. 아, 이거 오래 가야 되는데. 자.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왠지 열릴 것 같고.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Alright, first hole is upon us here. Let's do this. 76.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par 4. Let's go ahead and drop this one into the fairway and take it. 파를 쭉 뻗는 방향으로. 77, 5. This is a beauty. 오, 들어, 오, 뻥, 들어갔다. 297m. 왔어. 야, 저 뻥커는 진짜 어렵네. 뻥커 놓고 279, 아, 289m. 그래서 영상 보시면 또 딴지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또 맨날 장판이 뭐 오비니 뭐 그런 소리 해서 뭐 거리가 중요하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냥 살살 치면은 한 아이고 씨 열렸네. 아, 몸을 돌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 몸을 딱 잡아둔 상태로 정면만 딱 보고 몸을 안 돌린 상태로 그냥 옆으로 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240에 떨어지고 260m 가죠? 그래서 par 4 here. Let's have a nice clean drive. 네. 트롤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거리를 보내면서 몸만 잡아두고 클럽만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 약간의 저는 페이드가 나기 때문에 페이드가 나지만 캐리가 한 269m 이렇게 가죠.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on this par 4. 그래서 필드에서는 이렇게 방초에는 이렇게 살살 치려고 하고 장타 칠 때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Great contact.
car 4 here, it's a nice clean drive. Man, I can't hit all the fairways.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note. 이제 약간 몸을 잡아두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좀 장타를 내볼게요. 몸을 잡아두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클럽만 딱 지나가면은 드로우가 나고 저처럼 장타 친 거하고 몸을 돌리면 페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각종 필드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똑바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드로우가 나는 몸을 딱 이 상태에서 클럽만 지나가면 몸을 안 돌리는 그런 스윙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오죠? 들어오고. 드로우나 페이드나 어쨌든 세게 치면 멀리 갑니다. 세게 치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kay, first hole. Let's start off on a high. 이건 약간 열렸네요. 그래서는 77에 요 벙커 넘기는 한 벙커 넘기면 거의 한 캐리가 280m 막 오비도 나와야 돼. 어쨌든. Okay, let's see what happens here. 근데 80은 진짜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